김민철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의정부 지역의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의정부시를 대중교통 혁신 시범도시로 지정하는 데에도 힘을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노사가 단체 협약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노사가 전면 파업을 선언하고 24시간 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방역당국이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과 마트, 역사 등 대형시설 내의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2년 5개월 만입니다. 우회전 차량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고가 잇따르고 벌금 조치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민철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성혜 위원장을 만나 의정부 지역의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의정부 고산지구와 밀락 2지구는 신규 입주 등으로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하고 밀락 고산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G6100번 광역버스 출퇴근 전세버스 증차 등을 요청했습니다. 또 고산지구와 밀락지구는 교통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만큼 지하철 8호선 연장과 광역버스 개선 등 교통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정부의 대중교통 혁신을 위해 의정부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의정부시를 대중교통 혁신 시범도시로 지정하는 데에도 힘을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밤 11시 48분쯤 포천시 소후릅 이동교리 도로에서 버스와 화물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가 운전석에 다리가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7명은 큰 부상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 영남, 호남, 제주, 충청권의 시민단체가 김성원 국회의원이 발의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반박했습니다. 수도권 내 인구 감소 지역을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하자고 하는 것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재정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현행법상 다양한 지원과 특례를 받고 있는 해당 지역을 수도권에서 아예 제외해달라고 하는 건 매우 이기적인 법안 발의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천 등 해당 지역은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서 접경지역으로 규정돼 특화 발전지구 지정, 사업비 지원, 부담금 감면, 기업 지원 등 다양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주장하지만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지역보다는 형편이 나은 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절대 통과되지 못하고 수도권의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더 이상 지원되지 못하도록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노사가 단체 협약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핵심은 회계 직원의 노조원 인정 여부인데요. 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노조가 전면 파업을 선언하고 지금 24시간 농성 진행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의정부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노조는 지난 2일부터 의정부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총파업과 함께 24시간 농성에 들어갔는데요. 노조원 16명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에 설립된 노조는 그해 10월부터 사측과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때부터 최근까지 그러니까 3년 넘게 모두 43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전면 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네, 그러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를 좀 정확하게 살펴보죠. 회계 직원의 노조원 인정 여부가 갈등의 핵심 쟁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노조 측의 요구 사항을 살펴보면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보장을 위한 근로 면제 500시간과 노조원 교육 시간 월 1시간 보장, 수당을 기존 2회에서 4회로 확대, 명절 지원 비용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 정기적 승급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노조 측에서 이렇게 제안하자 사측도 요구사항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회계 직원의 노조원 배제입니다. 노조에 회계 직원 한 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직원을 노조에서 배제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예, 그런데 서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건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지난 1월 이제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직접 중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당시 근로면제 시간 등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의 가능성이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회계 직원의 노조원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 모두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는데요. 복지관 측은 그 회계 직원이 딱 한 명 있다. 이 직원은 예산과 세금, 내부 기밀 등 중요한 사안을 모두 다루는 관리자급이다 라고 하면서 관리자급 직원은 당연히 노조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관리자급이 아니라 단순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 직원이라며 문제가 된다면 노조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없을지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자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노조 측이 의정부시에서 이 복지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의정부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 중에 있는데요.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수탁자는 파업 등 노사 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만약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탁자는 소속 직원을 지정해 복지관 운영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의정부시가 복지관 운영에 직접 나서달라는 건데요. 노조 측의 입장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복지관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해결돼서 복지관에 들어가서 복지 서비스를 진행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복지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저희 협약이 그 잘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정부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에 대해 의정부시의 입장도 물어봤는데요. 의정부시 관계자는 계약 내용대로 장애인 복지관 운영 업무를 의정부시가 대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해 정상화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안이라며 노사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17일 의정부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노사가 만나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노조는 요구사항 등 전체적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해 줄 것을 사측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측 역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우회전 차량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사고가 잇따르고 벌금 조치도 있는 만큼 반드시 주목을 해봐야 할 부분인데요. 네, 관련 소식을 함철성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 연결돼 있는데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남양주 법률사무소 서준의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예, 우회전 교통사고가 지금 해마다 18,000건이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법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혼란스럽다는 반응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운전할 때 좀 헷갈린다는 건데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한 가지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회전하시기 전에 무조건 일시 정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 예컨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거나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는 우회전하는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에 따르면 됩니다. 네, 위반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오는 4월 21일까지가 계도 기간이라서 바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계도 기간이라 하더라도 평소 운전 습관이 중요한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대부분 교차로에서는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만약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위반 차량일 경우 신호 위반 규정이 적용되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이 그리고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예, 보통 사고가 나면 상당 부분 운전자에게 책임이 이제 있는데 우회전 시 사고가 발생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다 보니 그 책임이나 처벌 수위는 더 무거워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우회전 신호 준수 불이행일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되고 동법 제3조 1항이 적용되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들도 많이 있잖아요. 시범 운영 뒤에 지자체와 경찰이 논의를 해서 추가 설치를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처벌 수위나 좀 사고 발생 시의 위중함을 생각해 봤을 때 우회전 신호등이 앞으로 더 많이 설치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2022년 9월부터 8개 도시 15곳에서 시범 운영을 하였는데, 보행자의 안전이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을 때 10.3% 정도의 운전자만 일시 정지한 후 운행하였지만, 설치 후에는 89.7%가 우회전 신호를 지킨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확실히 교통사고 예방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14일 2022-2023 동계 시즌 대회에서 우승, 준우승을 한 직장 운동 경기부 빙상팀을 격려했습니다.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인 김민선 선수는 올 시즌 월드컵 1차 대회부터 5차 대회까지 압도적인 성적으로 여자 500m 우승을 싹쓸이 했습니다. 6차 대회 여자 500m에서는 금메달을 놓치며 전관왕 등극에 실패했지만 은메달을 목에 걸며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